현재 정전은 101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총 83위 신주는 임난 병자호란도 버텨내 모두 진품이고 재래의식은 60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에 유네스코는 종묘를 높이 평가해 세계문화유산, 무형유산, 기록유산의 선물을 선사했죠. 그런데 단 한 가지 흠은 멸망시킨 전 왕조 고려의 31대 공민왕과 노국공주 모신 신당이 조선의 종묘에 왜 있는지 해방 후 70년 넘는 노력에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어 학계의 숙원 사업이죠.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?